환상역학 프로젝트에 대해서 애정을 듬뿍 담아서 네, 이행시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. 화! 화서역 파크 프로지 현장은 서!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보금자리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화서역 파크 프로지 현장 109장을 맡고 있는 권용상 차장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화서역 파크 프로지오는 2018년 4월 24일 착공 시작해서 2021년 8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. 현재 공정률은 11월 말 현재 72%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. 외부 공사는 외부 도색 작업, 그다음 부대 통합 작업, 세대 내부는 가구 공사를 주 공정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. 화서역 파크 프로지오는 아파트, 오피스텔로 이루어진 대단지로 1인 가구부터 가족 단위 세대까지 생각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이거든요. 송림초등학교, 명인중학교, 장안고등학교 등 단지 바로 마주하여 학교들이 배치되어 있고, 특히 송림초등학교는 도로를 횡단하지 않고 바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그래서 학생, 자녀를 둔 가족에게도 적합하지만 문화, 쇼핑 등 환경도 매우 뛰어납니다. 우선 쇼핑은 대형 쇼핑몰에서 할 수도 있지만 반대쪽에 정자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. 또한 현대적인 문화시설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지만 수원 화성 등 전통 공간도 함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. 외벽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지금 새롭게 리뉴얼된 프로지역에 맞춰서 새롭게 도색을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. 단지 특성상 도시공원 내 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. 녹지와의 연관성을 맞추면서도 단지 안의 특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단지 내 조경공간에 있으면서도 주변으로 확장된 되게 넓어 보이는 조경공간을 마음껏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저희가 입주민들 만나게 될 시점은 내년 여름으로 생각하는데요. 입주민들 만나기 때까지 저희가 굉장히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직원 일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.